아, 나 못 가겠어. 이렇게. 저 혹시 여기 뭐 썰었어? 아 씨발, 하지 말라고. 뭐 하러 왔냐고. 돈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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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입장이 너무 세구나. 안녕하세요, 꽃님들. 우리 시청자분들, 눈꽃마녀입니다. 용인이 다 흉가인가 보지? 용인이라고 딱 얘기해놓고 너 능력껏 연검 떠봐. 혹시 단독주택인가요? 풀대가리가 좀 많이 나 있나요? 그냥 느낌이 사실은 그제부터 다 죽여버리고 싶어. 막 짜증나고 네가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지?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리고 그러더니 삭신이 조금 쓰시고 되게 슬프고 그래서 내가 터가 뭔가 히스토리가 있구나. 또 저는 그런 걸 좋아하잖아. 촉이 내 스타일이다. 오늘도 멋있게 그 기운을 피부로 좀 느껴봐야겠어. 예를 들어 얘가 천년귀, 원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악한 영가라면 가차없이 태워버릴 거고 맞짱을 떠야죠. 그냥 그 터에 있는 오갈 데 없는 영혼, 불쌍한 그런 영혼이면 천도를 감행을 하고 터를 정화를 시킬 거고 사실은 약간 이렇게 서깃발 소름 돋고 뭔가는 있는 것 같아서 빨리 가고 싶어. 이게 도망가거나 천도를 거부하고 지방령으로 남으려고 하는 영가들이 있어서 봉인해 갖고 천도 의식에서 쓸 거고 만약에 이게 악기여서 진짜 말 안 들으면 거기에 또 걸맞는 비방책이 또 있어서 장비를 챙겨 갖고 갑니다. 아직은 초보라서 그런지 설레는 게 되게 많아요. 기대감도 크고. 솔직히 그때는 몸으로 타는 게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우울하고 뭔가 공포심이나 이런 게 좀 지기가 오더라고요. 기분으로, 감정으로. 진정성 있게. 빠샤! 기분 어때? 남달라요, 여기는. 오늘은 남달라? 네. 너는? 저 지금 어지러워 죽겠어요, 여기. 징조가 좋구만. 야, 근데 여기는 진인로부터가 운전 할 수밖에 없어. 차 한 대 지나가잖아. 네. 그나마 뭐 대충 포장은 해놓은 것 같은데 넝쿨도 많고. 근데 어디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대문이 얘네가 원래 없는 건가? 제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 오! 방치된 지 좀 됐나 본데. 뭐야? 이 왜 건물을 짓다가 마무리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건 고의적으로 다 털었나 본데, 집을. 재건축하려고 그랬나? 죽어. 죽어. 뭐지? 저 바깥에서도 좀 영가들이 들여다보고 있네, 우리를. 니들 왜 나 쫓아다녀? 우리 회사. 야, 공작 봐라. 빡빡 흩어져서 구석구석 뒤져. 얼렁뚱땅 좀 나를 따라와, 왜. 나 어지러워. 어지러워.
아, 시큰났네. 발이 너무 무거워. 이거는 한 25년에서 30년 가까이 된 건축물. 옛날에는 안에다가 이렇게 내장재를 많이 안 넣었기 때문에 건축한 연도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이거는 오리지널 재개발을 위해서가 한 게 아니라 이 천장을 다 뜯었어, 고의적으로. 특이하네. 이 안쪽에다가는 내장을 이제 스펀지 이런 걸 넣은 거 보니까 뭐 있는 사람들이 하려고 했는 흔적이 있는데, 어, 나 막 계속 들어온다. 아, 씨발. 왜? 뭐하러 왔어? 남산대. 남산대. 대감님, 이 터에 대감부터 실어봐야 돼. 영험하신 텃대감님. 자, 이 터전마전에, 오, 이 터의 주인, 터수대감, 대감하고 지금 통신하는데, 이 터는 무덤을 한번 밀고, 야산이었어. 야산을 밀고, 이 건물을 올렸고, 거주했던 사람은 한 두세 번이 바뀌었네. 근데 여기에서, 어우씨, 지금, 두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대. 남자만. 오지마. 다가오지마. 아, 씨발. 그게 왔어? 그게 왔어? 씨발. 왜 왔어? 그러니까 한 영혼은 말을 안 하고 계속 막 이렇게 몽롱한 그런 적이면 하나는 오지마 왜 왔어 씨발 구경 났어 이런 그러고 터줏대감은 그렇게 얘기하고 저기 할머니가 하나 있네. 근데 제법 터가 넓은 편인데. 근데 여기가 어디지? 나 다리 후달려 어떡해. 확 잡아당기는데. 아, 손이 막 덜덜덜덜 떨려. 말을 자꾸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네? 어, 여기 내려오는데 왜 순간 왜 이렇게 서늘해? 지하치고는 생각보다 이렇게 물에 잠기지는 않았네. 근데 저 아저씨 저기 서있다 어떻게 터의 주인인 것 같진 않고 이 지하가 왜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지? 보통은 마감재를 하는데 천장도 있고 화장실이야 뭐야 목욕탕이야 근데 이게 무슨 산사태가 났나 어쨌나 이 땅이 되게 말랑말랑한 게 특이하네 아까 그 여기 있던 남자 30대 초반인데 이렇게 와서 여기에 발만 보여 말을 좀 확실하게 하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근데 이게 여기에 있다가 일로 왔어 그리고 또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터에서 밖으로 나가지를 않네. 이게 못 움직인다면 지방면이지. 박힌 거지. 여기서 죽었나? 아, 나 저기를 가봐야 되는데. 저기요. 여기 소파 남자가 앉아있네. 앉아있다가 사라지고. 앉아있다가 사라지고 왜 사라지지? 저기 또 다리만 보여 여기를 이렇게 자꾸 주변을 맴돌지 왜? 그 남자 아저씨 왜 그러지? 이 아저씨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말은 해봐요 나한테
이 시발하고 다른 사람이야. 시발은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여기를 지금 하는데 오지마 하는 남자는 무서워도 하면서 나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는 거야. 아, 기분 더럽다 이게. 아 어지러워. 잡아 돌리는데. 오 저기에도 시발이 하나, 오지마 하나. 이 둘인데 오지마가 아니고 쟤는 시발 같아. 근데 같은 30대에서 왔다 갔다 해. 소름 끼쳐. 일단은 위로 올라가서. 얘네는 어디가 있는 거야? 와 여기 서귀포 장난 아니다. 왜 왔는데? 자꾸 이렇게 싫으면 남자가. 남자야. 남잔데 한 32, 셋으로 보이는데 되게 공격적으로 욕하면서 들어오거든요. 아. 니네. 아씨. 야, 니네 여기 왜 왔는데? 뭐하러 왔냐고. 뭐하러 왔냐고 여기에. 시발 다 죽여버릴 거야 니네 여기 쓰시고 가면. 이렇게 말해요. 미쳐서 갔나 봐요. 정신이. 기분이 좋았다가 자기 비율 조금 안 맞춰주면은 이 분노 차오르고 억울함, 죽음 이런 거랑 연관 있는 분은 아니고 30대 후반에서 40대일 것 같거든요. 근데 뭐에 홀려서 미친 건지 뭔가 정신적으로 옳은 정신을 가진 분이 아니야. 이 뒤쪽으로 한번 봐요. 왜 땅을 파는 게 나오지? 자꾸 파경에. 응? 난 여기 처음 왔는데 땅을 파. 땅을 파고 뭘 묻어. 뭘 묻는 거지? 뒷마당에 있어? 왜 나누어지는 거 있잖아. 뭔가 땅에다가 물을 묻었어. 물을 묻고 이렇게 한 곳에 묻지를 않았네. 뭘 묻은 거야?
땅에다가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덩어리를 크게 한 게 아니라 일부. 땅 파면 안 되겠지? 저기 지금 저기가 3층인가? 여기에 여자애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여자 하나, 시발시발 하나, 오지마 오지마 위험해라고 얘기하는 남자 하나. 이게 마당 여기 요 라인 여기 뭘 묻은 거 있잖아. 뭘 묻었지? 뭐를 묻는데. 아 씨발. 캐지 마. 캐지 말라고. 묻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이 그 욕하고 씨발씨발 하는 애가 계속 이러면서 얘기를 하네. 근데 그 딴 사람은 저 혹시 이거 뭐 썰었어? 아 나 너무 지러워. 무슨 할 말을 하고 싶으신데 말이 안 떨어지시니까 저렇게 처량하게 쳐다보셔요. 외롭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 어지러워. 아 나 못 가겠어. 아. 구경왔어요? 구경왔나봐. 내가 외로워서. 술 먹고 돌아가신 분인가 봐요. 술 먹고 혼자서 외롭게 나이가 좀 있으신데 여기서 돌아가신 분은 아닌데 아, 막 어지럽게 잡아 돌려요. 아, 나 죽을 것 같아. 나 심장이 막 쪼여와. 너무 쪼여오고 자꾸 웃어. 말도 제대로 안 나오시는 것 같고 자꾸 웃어. 팔이 안 떨어져. 아. 돈 여자분인 것 같아. 가방을 찾아요. 아, 나 너무 힘들다. 아, 어지럽고
정신도 없고. 아, 왜 이러지나. 간지러운 것도 간지러운 거지만 한계증 나. 다르다고 하다니. 근데요, 나 좀 의문인 게 죽은 영혼이랑 여기 아까 걔 지랄이랑은 연관성이 있는데. 스파시. 아이씨, 나. 씻었고 다니지 마. 씻었고 다니지 말라고. 왜? 씨발 꼰대. 이 남자애 왜 이러는 거야? 왜? 야, 나도 만만치 않다, 성격. 안 움직여, 이게. 여기 라인. 여기. 지금 남자가 옆에 와갖고 착한 남자. 왜 자꾸 이 머리카락을 만지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벽에 이렇게 기대갖고 그러다 막 시발시발하는 사람이 이 밖을 쫙 들여다보면서 무슨 결심을 하는 것 같아. 결심. 다리를 뻗고 이렇게 앉아서 담배를 피고. 니들이 다 잡초한 거야. 날 원망하지 마. 이 잘못은 아니야. 아니, 탓을 하지 마. 어? 니들이 그랬잖아.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네요. 아니, 죽으려면 죽고 푹 나가려면 나가야 되는데 가슴이 아프다. 여기가 막 저 산속에 저쪽에 애기들도 있단 말이야. 이 애기들은 되게 오래된 애기들인데. 너 여기 어딘지 알고 왔어? 뭐 어딘지 알고 왔겠어. 내가 그냥 왔지. 우리 옛날에가 야산이야. 우리 여기 산이었어. 우리 여기 할머니도 있고 예쁜 언니 아들 있고 아주 젊은 아저씨도 있어. 그거 젊은 아저씨가 왜 말을 안 하고 혼미하니 희한하다. 아, 나 다리가 너무 기분이 이상해. 감았다 나갔다 감았다 나갔다 그러니까 조상옷을 들고 시렵게. 조상옷 있지? 줘봐봐. 들고서는 좀 감아야 되겠는데? 엄마, 저 심장이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지금. 숨을 못 쉬겠어요. 머리 뜨끈뜨끈하네. 심장이 지금 죽을 것 같아, 엄마. 나 어떡하죠? 아, 구역질 나고. 뭘 어떻게 즐기는 거지? 누가 심장을 쥐고 있는 것 같아. 심장은? 나 너 죽이려고 온 거 아니야. 너 누구야? 내 가방 찾았어. 가방? 내 가방 찾았어. 어떤 가방이지? 예쁜 장미 달린 가방. 핸드백 같은 거? 내 가방이 잊어버렸어. 몇 살이야? 내가? 내가? 나는 오늘 니들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사연을 들으려고 왔지. 이거 옷 줄게. 이거 들어봐봐. 잡아봐봐. 너 몇 살이니? 나? 왜 안 가르쳐줘? 가방 찾았어. 가방은 얼마든지 내가 구해다 줄 수 있는데 적어도 본인이 누군지를 얘기하고서는. 야, 무서워. 너 여기 원래 도당에 있던 애야? 아니면은 내가 본 그 여자애야? 나 그거 확인하려고 너한테 묻는 거야. 무서워. 응? 무서워.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무서워.
근데 얘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냐? 너 어떻게 죽었니? 아저씨가 돌아온대. 아저씨가 돌아온대. 신내가 되고. 잠깐만. 훅 나갔어, 훅. 그치? 진도 지금 빠졌지? 응. 아니, 근데 얘는 왜 피비린내가 이렇게 나지? 어우, 토할 것 같아. 이거 봐봐, 엄마. 막내야. 이거 생선 비린내 아니야. 나 소름 끼쳐. 관계가 있어, 관계가. 이상한 관계. 이 여자애를 마저 옴팡 제대로 감아야겠다. 제자가 떠도는 거 이 허수아비 안에다가 잠시간 가둘 테니 하시고 싶은 얘기 하게끔. 약속을 했지?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왜 나 무시해? 왜 피해? 왜? 이 지금 한 말은 이 사람한테 한 말이야. 아, 오늘 무명남이야. 이곳에서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이곳에 마지막 종점지가 있었기 때문에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할 수 있게끔. 이 여자애가 어떻게 그러려면 돈을 주든가. 네가 그놈의 돈 시겨 죽겠어. 네가 해준 게 나한테 뭐가 있어? 나 원래 그러고 살잖아. 몰랐어? 몰라서 그래? 돈을 줘 그럼 돈을. 무슨 관계길래 돈 얘기를 이렇게 하냐 둘이? 나 무명녀입니다. 오늘 다 잠시 잠깐 여기에 머물렀다가 망자가 하고 싶은 얘기. 제자 몸을 빌려서 오늘 뜻을 이루소서. 어떡해. 두두두두 떨려. 그게 나왔어? 그래. 나 망령아. 야, 너 나한테 할 말 많다고 하지 마.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어디에 갈 곳이 없어. 보는 곳도 없고 부처는 헤매고 있고 이 목소리, 그 쟁쟁거리는 목소리, 징징거리는 목소리, 그 수많은 문자, 카톡 이런 모든 것들. 시가 떨려, 시가 떨려. 어쩌라고 그래서. 그리고 뒤집은 다 몰라. 여기 왜 왔어? 어? 구경 왔지? 이 분은 상당히 네 가지가 없네요. 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혼이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하는데, 근데 두 분은 맺힌 마음을 풀고 여기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이 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을 한번 해보세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거야? 이게 아시는 관계인가 봐요. 내가 어떤 도움을 줬는데 아쉬울 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해놓고서 내 연락 안 받고
굶는다 굶는다 하더니 지가 굶지에 몰리니까 나한테 어떡해. 그 한이 한 번으로는 안 풀리겠지만 제자가 길 열어드릴 테니 한을 푸시면 안 될까요? 내 엄마도 그 새끼고 이렇게 왕래하던 새끼인데 이 새끼가 나한테 어떡해. 나한테 내가 이런 쓰레기를 듣고 내가 사람 구실하고 살 거라고 믿은 내가 당신. 내가 미친 새끼야. 이 새끼는 평생 내가 겪은 고통의 몇십 배, 몇만 배를 얘는 겪어도 되지. 내가 돈만 도와준 게 아니라 내 힘들고 어려울 때 소주 한 잔이라도 사주고 힘내라고 말이라도 해주면서 토닥거려줬는데 이 새끼는 애초부터 나한테 접근할 때부터 계산적인 새끼였어. 꼭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거를 감히 눈꽃마녀가 어떻게 한 번에 풀어드리겠냐마는 여기에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극락왕생을 하셔야죠. 나는 이렇게 따끈하면 이게 모친도 좀 둘러보고 할 수 있나 싶어서. 있죠. 왜 없겠어요.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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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만 해요, 이 사람은 지금.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떠나고 싶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 화가 나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여기가 갑갑하고요, 지금. 목을 쫄는 것 같은 느낌에다가 그때 여자 바락바락 빼낭 이러고 빼낭 계속 이러고만 계세요. 콩. 네. 이건 일반적인 굿이 아니기 때문에 네. 모든 영혼의 한을 네. 다 들어줄 순 없잖아. 네. 그러면은 네가 가진 힘으로 네. 그 여자를 진정을 시키고 영가를 네. 어쨌거나 갈 길을 인도해주는 그래서 불을 밝혀주는 거야. 네. 한번 노력을 해봐. 네. 이것도 다 배우는 공부의 과정이니까. 아, 오늘은 다 운명여관입니까? 버려진 가련하고 오늘 아니면 언제 기회가 올까요? 마음을 푸셔봐. 나한테 미안하긴 하나. 나한테 한마디만 사과해주고. 나 그렇게 못된 년 아니니까. 나 그렇게 돈만 벌기는 년 아니니까. 나한테 사과 한마디만 해줘. 사과 한마디만 해줘. 이분은 그냥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느낌으로 느끼는 건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뭐 한 말이 있겠나. 나도 그 대가를 치른 사람이다. 대가를 치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조그맣게 소담하게 재물 차려놓고 그리고 제가 길 인도해 드릴게요. 용서가 감이 되겠냐마는 그래도 위안이 됐으면 이분은 여기를 떠나도 구천을 헤매는 거야. 여기를 지방령처럼 있는 거지만 두 분은 얹고 한진 게 많으니까 길 가를 때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기원을 천도제를 해드릴게요. 다 털고 여기 담아. 거기 허수아비 감성을 다 담으세요. 지금 그 사람 마음이 어떤 것 같아? 그 망자가. 그래도 처음보단 조금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 분노나. 분노 이런 게. 여기 여자는? 아 이갈고 이랬던 느낌은 조금은 사라진 것 같아요. 이리로 가까이 와봐. 너 아까 시체 썩는 내가 나갔고. 오 피좀 냄새나. 꽃님들 우리는 신의 세계, 귀신의 세계를 100%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 이 터가 묘한 부분이 있고 이 영가들이 무엇인가 연류가 되어 있는 사연이 있겠죠. 그 깊은 사연은 묻습니다. 가슴에. 상 차립시다. 해운다는 이민년에 달에 올 세월 다노여 이 터선마전에서 지방령으로 있는 영혼이야. 하나같이 원지고 한진 사연이 많지만 칼산 지옥을 지나서 연하대로 극락왕생을 하실 적에 한이로다 녹시로다 녹시이로구나. 오늘 이분이 나는
갈 곳이 없다. 할 말이 많지만 욕 없어. 내가 죄인이야. 오며 가며 이곳의 위치를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발로 여기를 찾아왔다. 내 손으로 묻었고 내 손으로 곁에 뒀고 내 손으로 내 생을 마무리했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냐.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나한테 궁지에 몰아세우고 너 이렇게 하라면 법대로 할 거야. 너 내가 집에다가 알리고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다 할 거야. 그것이 나는 너무나도 괴로웠다. 라고 얘기를 하니 뭐가 이 사람이 편했겠나. 나는 도망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여보시오 미안하다. 다 나를 이해해다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분은 아까 나한테 오지마 도망가 했던 그분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화경에서 안경을 끼셨던 분인데 술을 한잔 먹자 그래서 술을 먹었고 그 안에 무슨 약이 있었는지 나는 정신이 혼미해서 끝났어. 몰라. 눈도 보니 허공을 헤매고 있고 내 육신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곳에 머물지를 못하고 있다. 나는 머리를 다친 데다가 정신을 잃고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내가 어떻게 된 건지 기억도 안 나고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도 모르고 보니까 이 사람도 여기에 있더라.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가고 싶어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하니 이번에 세 사람의 업장이 너무 세구나. 나는 이 도당을 왔다 갔다 돌아 얘네들보다 내가 먼저 죽고 원래는 내가 주인인데 쥐들끼리 싸우고 쥐들끼리 난리야. 왜 나는 나이가 좀 많은데 아유 막걸리 먹고 싶어서 아까 했지. 사실은 그게 나야. 아유 근데 저렇게 막걸리도 준비를 해주고 누군지 모르지만 고맙시다. 좋은 거 가셔요. 저거 다 내가 먹어도 되는 거야? 네, 당연히 다 드세요. 못 받을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시는데 술을 좀 많이 드시고 이분도 여기에 오래된 거야. 여기 아까 봤던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도 그냥 이 동네에 이렇게 있는 못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할머니가 주니까 봤는데 야 곱다 옷이. 여기에 몇 명 나 말고도 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더럽고 막 이래서 지금 이거 사람들이 와서 막 부신 거야. 예.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예. 처음에 있을 때는 이거 깨끗했어. 몰랐지? 예.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같이 도당에 있는 할머니인데 아유 여보세요. 여기 올라오는 길에 선악나무 예. 옛날에 있었고 여기가 옛날에는 읍시 사는 동네. 아유 그래도 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뭘 한다 그러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터가 착하고 이 세 분의 사연이 있어서 그렇지 여기서 뭐 나쁜 일이 일어나고 한 거는 이 일 말고는 아 원주고 한준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제자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 열어드릴게요. 아. 세 분의 인연이 뭔지 몰라도 다 같이 손잡고 좋은 곳으로 이렇게 떠나야지.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좀 더 디테일하고 더 깊게 파고 싶었는데 어떤 제약들이 있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 터도 정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들어올 때는 막 어지럽고 구역질을 하고 막
꼭 술에 취한 사람처럼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 따라서 싣고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드리고 나니까 한결 가벼워지고 이제 인간으로서 무서웠던 게 사라지고 있어요. 얘 또 애 하나 배려났네 또. 진짜 엄마 보람차다는 느낌? 너 이제 이해하지? 엄마가 네. 왜 밤에 막 혼자 그러고 돌아다니는지 알겠지? 네. 조금 희열을 느꼈어요. 그리고 참 뿌듯해요. 막내는? 원래 흉가 하면은 막 설레고 막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되게 사연이 깊은 곳이었잖아요. 오늘 조금 더 진중해야겠다는 깨우침과 너 그거 진짜 너무 이뻐. 너 그거는 흉가 터에 대한 거나 거기에 영가들에 대한 제자로서의 예의인데 야 넌 진짜 엄마리다 역시 내 새끼 맞네. 뒷마무리까지 깔끔히 하고 나니까 왜 엄마가 흉가 하시는지 알 것 같은 그 느낌. 얘도 또 내가 또 배려나네. 근데 이뻐 이뻐 어쩜. 웬일이야 그거 어쩜 이제 오늘 두 번 하고 이렇게 깨달은 거야? 청출어람이 그냥 눈앞에 있구나 그냥. 꽃님들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두려움도 사라지고 영가들에 대한 예절과 좋은 모습들을 닮아가니까 저는 너무 행복하고 또 우리 애기들을 위해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눈꽃이 더 많은 공부를 우리 자손들한테 멋있게 내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